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이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 원인은 자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국장은 현지 시간 5일 방송에 출연해 나발리는 자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인사가 나발리의 사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나발리의 죽음에 서방이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고 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나발리는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사망했습니다.